네, 정인선 실물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이라는 게 얼굴이나 피지컬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인성이 빛날 때가 더 외모가 빛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인선 이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연예인을 보면은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절하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남성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남자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찍어도 인터넷이나 유튜버에 올리지 말라는 분들도 대다수인데 정인선 이분은 올리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잘 웃어서 주시고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날 정인선 이분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한테 좀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좀 생각이 나고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작구나. TV에서는 작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TV를 한번 봤을 때는 TV는 얼굴이나 몸이나 그렇게 작은 느낌이 안는데 실물로는 얼굴도 작고 몸도 좀 작으시고 상으로 따지면 제가 좀 좋아하는 강아지 중에 골든 리트리버라고 있는데 느낌이 그런 느낌. 미국 가수 보아님하고 좀 너무 비슷한 느낌. 제가 정말 가까이서 본 연예인 중에 한 분인데 이 특징이 있다면은 눈물이 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 눈을 보고 있으면은 눈물이 좀 고인 것 같아요. 예, 금방이라도 눈물이 좀날 정도로 그런 느낌이었고. 아이돌이랑 배우랑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저는 생각할 때이 눈빛이라고 보거든요. 눈이 크고 작고 그런 게 아니라 눈빛에서 배우들은 얘기하는 느낌이 있고 아이돌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게 없어서 분위기를 풍기는 거기에서 한몫을 하지 않나. 키는 추정으로 150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실물을 후기하는 사람으로서 저한테는 느껴지지는 않았던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얼굴형이 작은데 긴 얼굴형을 가졌던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배우는 정인선 실물 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제가 보는 순간 너무 제가 예, 알려진 배우들 위주로만 해서 그랬는데 보는 순간순간 짧게나마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정인선 배우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